11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 MC 연준 지우입니다. 네, 오늘 운하게 MC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목까지 에너지 넘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살짝 운하게 MC 같았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수능이 막 끝났잖아요. 수능 치른 여러분, 지켜봐준 가족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온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자유를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네, 저 준 대장의 권한으로 오늘은 인가에서 뭐든 할 수 있는 인가 프리덤의 날로 지정하겠습니다. 바라바밤바밤. 뭐든 자유롭게라. 그럼 뭐 오늘 준 대장 말도 잘 안 듣고 맘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뭐 원래도 내 말 잘 안 들었잖아요. 네, 인가 프리덤의 날이니 마음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인가에는 자유로운 영혼의 악동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라고 해요. 먼저 달콤살벌한 두 얼굴의 배드걸 레드벨벳, 달콤한 독처럼 위험한 배드보이 엔하이픈, 무대를 가지고 노는 밀당남 크러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강력 카리스마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제로베이스 원의 무대까지 뜨거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가 최상위 포식자 오늘의 1위 후보부터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제대로 놀 줄 아는 이분들부터 만나볼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드라이브 위클리, 청량패기 가득 M%1의 데뷔 무대와 알고리즘을 전부 도배할 희진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은은하지만 치명적인 업무 파탈, 시크한 가득 나쁜 남자로 돌아온 엔하이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인사했습니다. 워드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아, 우리 하이픈, 하이픈, 엔하이픈 인가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네, 너무 반가운데 또 인가했네. 이제 연준이 형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선호씨 제가 더 좋아요. 네, 네, 오늘 엔하이픈 여러분 나쁜 남자의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컴백곡 수입 빼놈에 어울릴 표정 연습도 특별히 신경 쓰셨다고요? 아, 이번 컴백을 통해서 더 치명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연준 선배님의 무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무대를 봤죠? 저는요, 그 Chasing the Feeling 많이 봤어요. 아, 네, 그럼 표정 연습을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와, 어떤 무대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스윗 베놈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스윗 베놈은 달콤한 독이란 뜻으로 너의 독은 위험하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달콤한 독이다 라는 치명적인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제가 살짝 봤는데 포인트 안무도 중독성이 강해요. 네, 맞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형상화한 동작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럼 연준 선배님도 저희랑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뮤직 스타트! Let's go! 와, 너무너무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던 오늘의 준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하이픈의 배드보이 뽑기 멤버 이름과 이유까지 빠르게 답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정원씨, 가장 리더 말을 안 듣는 멤버는? 제이! 왜죠? 그나마. 그나마. 네. 선우씨, 가장 치명적인 스윗 베놈 같은 멤버는? 저도 제이 형 뽑고 싶은데 제이 형이 스윗 베놈 파트를 너무 잘 소화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이씨, 가장 나를 킹받게 만드는 멤버는? 좀 어려운데 제이 큰 것 같습니다. 왜죠? 요즘 폼이 제일 좋아요. 폼 미쳤다. 폼이 제일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폼도 미쳤고 못 말리는 배드보이 엔하이픈의 무대 전에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싶은 매력남 기웃, 거친 늑대 소년 엔팀의 컴백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 핫스테이지 탑3 순위를 공개합니다. 준 대장,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12월에 기대되는 일정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역시 연말 가요제 무대들이 기다려지는데요. 또 하나 깜짝 소식이 있는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이 12월에 개최되거든요. 팬분들과 만날 생각에 해피 합니다. 역시 우리 월드스타 준 대장 콘서트 잘 마치시고요. 우리 인가 가족분들도 해피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다음 무대는 음악으로 인가를 풍성하게 채워줄 분들인데요.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력의 엔하이픈, 청량한 티네이저 기사단으로 변신한 제로베이슨의 무대부터 뮤직 샷!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뷰티풀한 음색으로 차트를 입수는 음원괴물 크러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규 3집 원더 이거 앨범으로 돌아온 크러쉬입니다. 네, 음원괴물답게 이번 앨범 트랙스가 무려 19곡, 그 중에서 타이틀로 흠칫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의 타이틀곡 흠칫은 굉장히 2000년대 팝스러운 그런 음악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굉장히 신나고 펑키한 그런 노래입니다. 와우! 아, 그럼 신나는 곡인 만큼 더 현란해진 댄스 퍼포먼스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흠칫의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네. 약간 고양이 춤 같은 거거든요. 이런. 네. 근데 네. 퍼포먼스라면 작년에 두 분이 함께했던 러시아어 챌린지가 조회수가 폭발했잖아요. 아, 네. 제가 아주 우리 연준 씨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번 흠칫 챌린지도 제가 한번 부탁드려도 그럼요, 그럼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두 분의 흠칫 챌린지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그 전에 대화제였던 러시아어를 안 보고 갈 수 없죠. 네, 연준 씨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뮤직 스타트! 와, 너무 멋있는데요? 아, 그렇다면 이번 신곡 흠칫 챌린지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신나네요. 네. 아, 그럼 저도 요청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곡인데 크러쉬 선배님의 가끔 한 소절 듣고 싶습니다. 그럼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던 아주 가끔. 네,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귀가 녹아내려요. 하루 종일 크러쉬의 명곡만 듣고 싶지만 아쉽지만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흠칫 놀랄 저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더욱 강렬해진 걸 크러쉬 에스파 비비지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이어서 11월 셋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예쁘지요.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탈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일탈이라 저는 약간 격투기나 복싱 같은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액션 연기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잘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좀 피해 있어야겠어요. 네. 그런 쭌대장의 일탈은요? 아, 저는 24시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춤추고 싶어요. 아, 춤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역시 댄스 챌린지의 교과서.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예쁘지요. 제 일탈에 함께 하시겠어요? Shall we dance? 조금 느끼하네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먼저 크러쉬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리듬에 몸을 맡긴 후 모두를 흠칫하게 만들 댄스 타임 시작해볼까요? 크러쉬의 컴백 무대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곧 실시간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투표를 서둘러주세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분들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무대 위의 빌런들인데요. 먼저 사이코, 배드보이, 피카부에 이어 꽃가루를 날리며 등장한 츄큐. 클라스가 다른 어나더 레벨 레드벨벳. 그들과 함께라면 나락도 락이다. 나락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여덟 남자들. 무대 위의 작은 거인, 아니 무대 위의 귀염이 요정, 내 사랑 창빈이가 속해 있는 자유로운 락스타 스테이키즈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11월 셋째 주 실시간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로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5,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은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 가요.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